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신풍제약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19-11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1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전일 대비 지금 1.1%가량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신풍제약 영상을 오늘도 남겨드리겠지만, 내일 또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신풍제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을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라맥스에 관련이 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치료 테마주가 나와 있는데, 뭐, 파미세르, 렘데시비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부강약품의 레보비르, 나파모스타트의 뭐 유질에 뭐 이런 정도로 압축을 좀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이 피라맥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글쎄요, 이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하고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신풍제약이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38,5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이때가 만원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385% 정도가 지금 올라가 온 구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400%가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림 자체는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왜? 얘가 쉼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하락이 나오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미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을 꽤나 거쳤어요. 이런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폭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결국에는 이 피라맥스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피라맥스가 향후 어떠한 후속 뉴스가 나오고 관련 사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에 가장 큰 움직임을 미칠 건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믿고 보유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놓고 보신다 그런다면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했을 경우 매도 물량이 나올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그렇고 중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가지고 이걸로만 매매를 할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중도적인 방향을 좀 취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이 21선을 따라가는 종목이고 21선의 수급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코로나 이슈가 끝난 상태가 전혀 아니라 또 피라맥스를 지금 신풍제약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임상도 하고 환자들도 모집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기대감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거고. 근데 현 구간에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상승이 한번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런다면 그만큼 신규 매수세들이 지금 가격을 지탱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 신규 매수를 하고 있는 가격권들도 단기적인 이탈선을 29,000 라인 이탈하게 되면 아마 21선까지 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를 했다가 21선 지켜준 거 보게 되면 다시 신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한쪽에다 우리가 베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난 피라맥스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보유할 거야. 아니야. 이거 이제 이슈 끝났어. 팔 거야. 어느 한쪽에다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중도적인 가격을 잡고 21선 26,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25,000원까지 손절가를 잡고 25,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선 좀 보유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것들 해가지고 또 뭐가 요즘 뜨고 있냐면 덱타메타손이 있어요. 그래서 덱타메타손이라고 이게 좀 부각이 좀 됐어요. 덱타메타손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밖에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덜한 모습인데, 향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만 끝나준다 그런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흐름이 나와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 한 25,000원 잡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 신풍제약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또 신풍제약 영상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있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댓글 리딩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는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도 뭐 진행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뭐 6월 11일 목요일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게 되면 장중에 제가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 시황과 그다음에 장중 추천 종목을 무료로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이거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